아이돌 마스터에는 다양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팝송부터 발라드, 귀여운 아이돌 같은 분위기의 곡에 뮤지컬이나 드라마 같은 웅장한 곡, 락 음악과 달콤한 러브송까지. 그래서 준비한 영상, 아이돌 마스터 속 다양한 노래를 알아보고 제 감상평과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댓글로 받는 영상, 아이돌 마스터 뮤직 소개 영상. 이번에 알아볼 곡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불러온 역대 곡 중 진짜 기묘한 곡, 성우들마저 혀를 치고 작곡가마저 고민하게 만든 그 곡, 2D 아이돌 단의 절벽 슈퍼카브라. 오늘은 소개가 아닌 우리 모두가 슈퍼카브라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D 아이돌 단의 절벽 슈퍼카브라. 2020년 1월 19일 밀드시타 리얼스테이지 이벤트 밀드시타 추수감사절 2019-2020 방송에서 실시간 투표로 장르가 결정되었고, 같은 해 5월 23일에 방송된 밀리언스타즈 특별생방송 직접 생큐 특별방송에서 서민 공개가 되었으며, 후에 27일 인게임에 추가된 노래입니다. 만약 공개가 되었다면 7주년 라이브였을 것이고, 시어터의 선정송으로서 아마 당시 라이브에 참가한 성우분들이 단체로 부르셨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5월에 방송된 특방에서 성행 공개가 되었으며, 전원이 아닌 메인 앨범 멤버 텐쿠바시 토모카, 에밀리 스튜어트, 나가요시 스바루, 이부키 츠바사, 나나오 유리코, 이 5명 버전이 먼저 공개, 이후 3주년에 맞춰 실제 선정용 CF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2011년 1월 1일 자정, 10년 기념으로 새롭게 절벽을 오르는 리믹스 두디 아이돌 그날 10년 리믹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앨범의 발매는 밀리시타 3주년 악곡 블루맵이 수록된 앨범 밀리언 시어터 웨이브 10탄에 수록되어 2020년 8월 26일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작사는 후지모토 노리코, 작곡은 사토 타카우미, 편곡은 코우가 담당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세 분 다 밀리언 내에서 명곡들을 다수 만들어낸 분이며, 사토씨는 아이마스 시리즈에서 명곡을 많이 뽑아낸 분입니다. 곡의 탄생의 이야기는 밀리시타 감사제 라이브에서 시작되는데, 작곡가 사토 타카우미씨를 게스트로 부르고 시어터 선정송으로 어떤 곡을 작곡할지를 실시간 스트림으로 시청중인 프로듀서들에게 제시된 선택지를 골라 투표를 하여 그 결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당시 제시된 투표의 내용은 이렇게 있었으며, 이 중에서 곡의 테마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도전이며, 곡의 분위기는 단의 절벽을 오르는 것 같은 분위기에, 곡의 장르는 하드코어 테크노 장르에, 무엇이 될까는 슈퍼카브라로 뽑혔습니다. 이와 같은 투표를 거쳐서 새로운 시대에 도전하면서 단의 절벽을 오르는 것 같은 분위기에 하드코어 테크노 장르의 슈퍼카브라가 되어 부르는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 선택지 안에 장난과 농담으로 마련해둔 선택지들이 섞여 있지만, 당연히 그 농담 선택지에 대부분 피들이 몰빵해서 투표가 진행되었고, 결국 이런 장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 결과를 눈앞에서 목격하신 사토씨는 자신의 작곡가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위기를 맞이했으며, 같이 있던 성우분들 역시 꽤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 누르기도 없는 절박한 상황, 결국 사토씨는 동료인 노리코씨랑 코우씨와 같이 곡 제작을 시작. 시간은 흘러 5월, 특별방송 1일차, 1월 투표 후 거의 5달이 지나고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라이브를 대체한 특별방송에서 드디어 슈퍼카브라 노래의 MV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완성된 곡을 확인한 방송 진행자 오가미 시즈카 역의 타도쿠로 아즈사씨는 이 노래를 나무쿠프로 시어터 홍보곡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에 벌써부터 난감해한 모습을 보였으며, 성우들만 따로 있는 채팅방은 혼돈 그 자체. 방송 후 토코로 메구미 역의 후지 유키오씨는 대놓고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라는 트윗까지 올리셨습니다. 사실 이 기획은 라이브 연출 기획 담당인 준고씨가 생각했으며, 방송에서 말하길 근사한 밀리언이지만 한 번쯤 못된 장난을 쳐보자 라는 마음으로 진행된 기획으로, 당연하지만 이런 곡이 만들어지는 것도 다 계획의 범주 안에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명곡을 만들려고 한다 해서 명곡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조금 나사빠진 상황에서 오히려 명곡이 더 나오기 쉽다는 생각에서 진행되었던 기획이라고 했으며, 실제로 선택지를 살펴보면 설령 테마와 분위기에서 매우 정상적인 선택지를 고르더라도 세 번째 선택지인 장르에서는 무엇을 고르든 난잡해지며,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되는 것에서 결과론적으로 가불기라 무엇을 고르든 결국 망치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결국 퀴들은 물론 작곡가인 사토시나 사토시를 도와 작사, 편곡한 분들, 노래를 부르는 밀리언 스타즈까지 중고의 손에 놀아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결과적으로 사토시와 노리코시, 코우씨의 영향 덕분에 나사가 한두 개 빠지기는 해도 3주년을 맞이한 시어터를 멋지면서 웃기게 홍보해주는 명곡이 탄생했죠. 인게임에는 5월 27일 완성 극장 광고송이라는 스페셜 커뮤니티와 함께 추가,
커뮤니티 제목만 보면 극장을 홍보하는 멋진 노래가 탄생했을 것 같으며 커뮤니에서 등장하는 메인 보컬 아이돌들 역시 처음에는 좋은 반응을 보였지만 절벽을 오른다에서부터 이상함을 감지, 슈퍼카보라가 된다는 말에서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중 토모카도 격렬한 반응을 내비치며 엄청난 기세를 보이는데 마치 P라는 캐릭터를 이용해 우리한테 따지는 것처럼 보여서 무섭네요. 메인 보컬은 텐쿠바시 토모카, 에밀리 스튜어트, 나가요시 스바루, 나나오 유리코, 이부키 츠바사가 담당. 인기인 버전은 초반 슈퍼카보라가 되는 부분은 개별 녹음으로 52인 목소리가 전부 들어있지만 앨범과 CF 영상은 이 5명이 메인으로 참가했습니다. 본 노래는 인트로부터 이게 아이돌 노래야 라는 생각이 드는 하드코어한 테크노 비트로 시작합니다. 가장 우승 포인트이자 메인 포인트는 1절 초반과 2절 초반. 가사를 보면 아이돌들이 슈퍼카보라가 되어서 단의 절벽을 오른다고 당당하게 외치며 슈퍼슈퍼라고 귀엽게 옵니다. 그리고 2절은 절벽을 오르는데 오르는 이유가 시어터를 선전하기 위해서라는 부푼 이유를 말하며 슈퍼카보라라고 강하게 외치는데 이게 절벽을 오르는 메아리인지 아니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건지는 모르지만 엄청 강하게 외칩니다. 슈퍼카보라! 1절 부분은 앨범이 아닌 인게임에서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 하드코어 비트가 시작되며 기묘한 분위기의 극장 무대를 보여주더니 갑자기 무대 전체가 슈퍼카보라로 도배가 되면서 점심을 나가서 먹을 것 같은 연출을 보여줍니다. 본 곡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슈퍼카보라가 되는 이 부분은 개별 음성으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오리지널 멤버는 물론 누굴 어느 자리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발성하는 파트가 틀려지면서 느낌도 다릅니다. 부끄러워하는 아이돌도 있다면 이왕 하는 거 그냥 파워풀하게 외치는 등 다양하게 발성을 하며 거기다 솔로 라이브로 설정해서 플레이하고 나면 혼자서 그 가사를 다 외치게 하는 부끄러운 모습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괜히 미안해지는 파트죠. 특히 1절이 끝나고 슈퍼카보라 라고 가창하는 부분에서 어필이 터지는데 노멀은 클로즈업 한 장면에서 미소 지으며 슈퍼카보라 슈퍼카보라. 스페셜은 슈퍼카보라처럼 갸우하는 자세를 잡으며 슈퍼카보라 슈퍼카보라. 어나드는 슈퍼카보라 인형을 당당하게 대면서 슈퍼카보라 정말 어필마저 나사가 하나씩 빠진 게 참 웃깁니다. 인트로랑 1절, 2절 초반만 나사가 빠졌지 본 노래는 진짜 이상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어터의 선정송답게 시어터와 아이돌들에 관련된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데 새로운 시대에 도전하는 테마에 맞게 시어터라는 장소에서 새로운 시대의 미래를 직접 개척해 나가며 확고해져가는 자신들의 미래를 향해 계속 도전하는 밀리언 스타즈의 모습을 느끼게 해주며 단의 절벽을 오르는 것 같은 분위기에 맞게 단의 절벽이라는 형태를 하나의 시련이자 위기로 정의해 슈퍼카보라가 절벽을 오르는 것을 아이돌들이 시련과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하며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를 하드코어한 테크노 음악에 잘 녹여냈습니다. 특히 중간중간에 마치 메아리 치는 것처럼 크게 외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절벽을 오른 슈퍼카보라들, 시련을 극복한 아이돌들이 성공하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절벽 정상에서 메아리 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다 밀리언 라이브의 트레이드 단어 중 하나 100만 파워를 적절하게 잘 섞어 넣어서 연막 같은 노래지만 본질인 시어터 선전이라는 의미를 확실히 지켰으며 밀리언 라이브의 개성을 잘 지키고 확실하게 살린 노래입니다. 그래도 본래의 설정이 슈퍼카보라가 새로운 시대의 단의 절벽을 오르는 것도 잘 지켰는지 곡이 끝나고 나오는 웅장한 소리는 마치 정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단의 절벽을 오르는 슈퍼카보라가 되어봤습니다. 전 이날 룸을 구해서 프로듀서 동료들과 같이 이 장면을 맡고 그 자리에서 직접 투표도 해봤습니다. 그때 4개의 테마가 정해졌을 때 다들 웃거나 황당해했죠. 전 그때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저걸 부를 우리 코코 누나랑 저걸 만든 사토 형님에게 조의를 표했죠. 그래도 예상과는 다르게 진짜 엄청 잘 만들어져서 놀랐습니다. 정말 당신들은 대단해! 그럼 이번 슈퍼카보라 체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듣는 아이돌 마스터의 음악들 좋게 듣고 있지만 막상 무슨 의미를 품고 있는지 잘 모르는 곡들을 댓글로 받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가, 데레, 밀리, 사이, 샤니 등 전부 받을 예정이니 많은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